이번 영상에서는 타임널 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널은 7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인 포켓몬스터 서문 버전에 첫 등장한 전설의 포켓몬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뮤츠, 폴리곤 등의 포켓몬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타임널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이 포켓몬이 왜 전설의 포켓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설의 포켓몬의 기준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설의 포켓몬은 전설로 전해진다는 뜻과 함께 게임 속에서 구할 수 있는 희귀한 포켓몬이라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설의 포켓몬인 뮤츠는 인간이 만든 포켓몬이어도 전설의 포켓몬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환상의 포켓몬은 게임 속에서 그 존재가 환상처럼 소문으로만 떠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직 직접 배포되거나 아이템 배포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설의 포켓몬은 표지를 장식하는 두 종류의 포켓몬과 추가 확장판의 메인 모델, 그리고 게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트리오 포켓몬이 정해져 있고 숨겨진 장소에서 만날 수 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만날 수 있는 포켓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설의 포켓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설의 포켓몬의 분류 방법은 몇 가지 예외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그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특히 7세대에서는 전설의 포켓몬인 울트라비스트를 게임 속에서 여러 마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속에서 한 마리만 구할 수 있다는 룰이 깨졌고,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전설의 포켓몬과 일반 포켓몬을 분류하는 것이 헷갈리게 바뀌게 됐습니다. 또 타임널 계열도 NPC에게 그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부르기 애매해졌는데요. 하지만 타임널은 전설의 포켓몬으로 분류됩니다. 타임널은 성별이 없고 베이비 포켓몬도 아니고 알그룹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포켓몬 도감의 페이지에서는 일반 포켓몬은 파랑, 준전설 포켓몬은 초록, 전설의 포켓몬은 금색 배경이라는 점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타임널은 준전설 포켓몬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포켓몬과 관련된 영상은 이후에 몰아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원편으로 타임널 계열을 만들면 안 되지만 제가 실수로 투표 목록에 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타임널은 준전설 포켓몬답게 일반 포켓몬들과 달리 이름부터 굉장히 독특합니다. 타임널이라는 뜻은 타입이 없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널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정말로 타임널이 타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름의 뜻은 이렇지만 타임널은 엄연히 노말 타입입니다. 그렇다면 왜 타임널의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포켓몬스터 썸문의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썸문 버전에는 에테르 파라다이스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곳은 울트라비스트를 연구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에테르 파라다이스를 만든 에테르 재단의 대표인 루자미네가 울트라비스트를 포획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에테르 재단은 오랫동안 울트라비스트를 포획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에테르 파라다이스의 시크릿 랩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이름은 BKP 개발 기록이며 그 뜻은 비스트킬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 에테르 재단이 울트라비스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KP 개발 기록은 파일 25781184144로 표시되며 총 6개로 이뤄졌습니다. 각각의 파일에 적혀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유비용 전투생명체 BK 개발 프로젝트 예산안 대표 승인에 의해 가결. 신호지방 운하도서관 개발자료 회수. 타입 체인지 프로그램 AR 시스템 사양 책정. 같은 시스템 전용 메모리 사양 책정 개시. 유전자 모델 모든 타입 세포 채취 완료, 골격 모델 설계도 승인, 바이오 프레임 배양 개시, AR 시스템 프로그램 더미 테스트 완료, 전 18 전용 메모리에 의한 타입 체인지 성공, AR 시스템 프로그램 모델 이식 개시, BK 정규 명칭 타입 플로 결정, SN01, SN02, SN03, 새 모델 제조 완료, AR 시스템 작동 테스트에서 모든 모델 AR 시스템 거절, 타입 풀 새 모델 모두 작동 에러 폭주, AR 시스템 거부 반응 완화 제어 마스크 장비, 제어 마스크 장비에 의한 AR 시스템 작동 테스트 실패, 타이플 전 세 모델의 연구 동결 결정, 모델 명칭 변경, 타이플에서 타임널. 이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타임널이 울트라비스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투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울트라비스트의 강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에테르 재단은 이 타임널을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태초의 신이자 환상의 포켓몬인 아르세우스와 비슷한 포켓몬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BKP 문서에서 AR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르세우스의 약자이며 아르세우스의 플레이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메모리를 만들어서 타임널이 노말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으로 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타임널을 아르세우스처럼 만들려고 한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울트라비스트에 대응할 때 전투에서 상성에 유리하게끔 자유자재로 타입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타임널은 원래 모든 타입으로 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도 타임플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이 프로젝트로 인해 타임널은 총 3개의 모델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개발된 모든 타임널이 AR 시스템을 거부하고 에러로 폭주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3개의 실험체는 모두 연구 동결됐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실험체의 이름은 타임풀에서 타임널로 변경됐습니다. 바로 타임널이 AR 시스템에 실패하면서 모든 타입으로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타입으로 변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타임널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널이란 단어는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타임널은 실패한 포켓몬이 되면서 에테르재단에게 버려진 포켓몬으로 인식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개의 실험체 중 하나를 글라디오가 가져가게 됐고 또 다른 하나를 알로라의 주인공이 갖게 됐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남은 타임널은 게임 속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4세대 리메이크 버전이 등장하거나 이후 발매될 포켓몬스터 후속작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임널은 울트라비스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생명체이지만 실험 도중 폭주해서 실패작이 됐기 때문에 이름이 타임널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타임널의 모티브는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크리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에 발간된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 프로메테우스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로 이 과학자가 만든 괴물이 바로 크리처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 괴물의 이름이 크리처 혹은 괴물로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괴물을 만든 과학자이자 소설의 제목인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의 이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최초의 SF 소설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던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무생물에 생물을 부여하는 방법을 알아낸 후 죽은 자의 뼈로 신장 8비트의 인형을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은 자신을 추악하게 만든 프랑켄슈타인의 증오심을 느끼게 되며 창조주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험으로 태어난 괴물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는 것과 실험으로 인해 만들어진 괴 생명체가 창조주에게 복수하는 많은 작품들의 원형이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켄슈타인은 소설 속에서는 그 생김새가 긴 흑발과 황한 혈관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피부 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에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이렇게 짧은 머리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고 목에 나사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의 이미지가 이런 형태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의 모습을 따와 타임널은 실패한 실험체이며 동시에 잠재된 힘 때문에 폭주한다는 설정을 갖게 됐고 프랑켄슈타인의 크리처처럼 특유의 나사가 박힌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타임널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키메라입니다. 키메라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설의 괴물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메라는 인간이 낳은 것이 아니라 신이 낳은 것이다. 앞은 사자, 뒤는 뱀, 그리고 가운데는 염소인데 입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내뿜으며 사나운 기운을 토하고 있었다. 이처럼 키메라는 다양한 동물의 일부로 되어 있다는 독특한 설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생김새로 봤을 때 타임널과 매우 유사합니다. 타임널은 조류의 앞다리, 포유류의 몸통과 뒷다리, 그리고 어류의 꼬리와 파충류의 비늘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임널의 형태는 키메라에서 많은 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타임널이 키메라처럼 다양한 동물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타임널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 설정해 키메라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죽은 자의 시체로 만들어낸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켓몬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동물의 일부분을 갖고 있는 키메라처럼 만든 것입니다. 바로 타임널을 모든 타입으로 변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 동물의 특징을 가져오게 됐고 이것이 사람이 아닌 포켓몬이었기 때문에 여러 동물을 합친 것 같은 키메라의 모습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널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실험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사가 달린 투구를 갖게 됐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키메라의 모습을 따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임널을 지나친 실버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실버디는 전설의 포켓몬 중에서 최초로 진화를 한 포켓몬입니다. 게임프리크는 포켓몬스터 게임 속에서 그동안 이어져온 전통을 깨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비전 머신을 없애거나 체육관 시스템을 바꾸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실버들은 준전설 포켓몬이면서 진화를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버들을 전설의 포켓몬이 아닌 일반 포켓몬으로 많이 착각했습니다. 특히 실버디의 진화 방법도 굉장히 평범한데요. 바로 친밀도를 220으로 올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버디는 더더욱 일반 포켓몬처럼 보이게 됐고 친밀도로 진화하는 포켓몬 중에서도 유일하게 전설의 포켓몬이란 설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버디는 친밀도로 진화하는 전설의 포켓몬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포켓몬스터 서문 버전에서 실버디가 글라디오의 포켓몬이 됐기 때문입니다. 타임널을 AR 시스템의 오류로 폭주하는 바람에 연구 동결됐고
글라디오는 에테르 재단을 나오면서 이 타임널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글라디오는 실험체로 태어났던 타임널을 울트라비스트에 대항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포켓몬으로 키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타임널은 각성에 성공하게 되면서 제어 마스크를 파괴하며 실버디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울트라문 버전의 포켓몬 도감에서는 타임널이 실버디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제어 마스크를 파괴할 수 있었던 것은 파트너와의 유대를 통해 강한 정신력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버디는 트레이너와의 유대를 통해 각성을 해서 진화를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널은 트레이너와의 유대를 통해 각성에 성공하게 되면서 메모리에 따라 자신의 타입을 변화시킬 수 있는 AI 시스템이라는 특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로써 실버디는 타임널 때에서는 실패했던 AR 시스템이 가능해지면서 아르세우스와 유사한 힘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메모리로 모든 타입으로 변할 수 있게 됐고 아르세우스처럼 모든 종족값이 같으며 그리고 자신의 타입에 따라 기술의 타입도 바뀌는 아르세우스의 심판의 뭉치와 비슷한 멀티어택을 배우게 됐습니다. 실험으로 억지로 아르세우스와 같은 힘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결국 실패했지만 이것을 트레이너와의 유대로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실버디는 포켓몬과 인간의 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실버디는 전설의 포켓몬인 뮤츠와 비교되곤 하는데요. 바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포켓몬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뮤츠는 뮤의 유전자를 조합해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포켓몬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게 됐지만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되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반면 실버디는 뮤츠와 달리 글라디오라는 트레이너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숨겨진 힘까지 개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게임 프리크는 포켓몬 세계에서 인간인 트레이너가 포켓몬에게 단순히 명령만 하는 존재가 아닌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유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서 실버디의 이름도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실버디의 뜻은 실버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버디를 합친 것입니다. 또한 실버디의 미국명인 실벌리도 실버의 동맹이나 협력을 뜻하는 엘라이를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름은 글라디오가 직접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글라디오가 실버디와 각별한 인연이 있고 그 애정도 특별하기 때문에 친구라는 뜻의 버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름에 실버가 들어간 이유는 진화를 하면서 은빛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아르세우스와 비슷한 색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진화를 하게 되면서 생겨난 에너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포켓몬 도감에 따르면 소산하는 에너지로 인해 은빛으로 빛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버디는 잠재된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은빛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름은 글라디오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실버디는 최초로 게임 속에서 명명자가 밝혀진 포켓몬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버디는 여러 가지로 특별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실버디는 투구를 벗고 공개된 디자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적인 측면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구를 벗고 나타난 이 날개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실버디의 모티브가 그리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핀은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로 매의 머리와 날개를 가지며 몸통은 사자인데 앞발은 매의 발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꼬리가 뱀과 같거나 매가 아닌 독수리의 머리라고 하는 설도 있고 사자의 몸통이 아닌 소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포유류의 몸에 새 얼굴과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버디는 그리핀의 특징을 따와 포유류의 몸에 새 다리와 날개가 달린 포켓몬으로 그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실버디가 실험체였던 타임널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반영하고 여러 타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실버디 계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투표 결과에 따라 마자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